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빠른 것 같아. 해저 터널에 대한 안도가 오. 지금 한문대교 쪽에서 내렸어요. 히노야마 공원으로 일단 지금 가보려고 해요. 케이블카를 타고 저 산 정상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는 뷰가 좋다고 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뭐 엄청 이제 평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히노야마에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갑니다. 뭐 정확히는 로프웨이라고 돼 있네요. 그러니까 히노야마 로프웨이랑 소스텔 가는 방향 이렇게 표시돼 있네요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 이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여건이 만만치가 않네요. 이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네. 히노야마 공원에 로프웨이 올라왔습니다. 비가 와서 운행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히노야마 로프웨이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엄청 옛날 건물이네요.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히모세키는 거의 다 건물이 이런 것 같아요. 다 오래되고 유지도 잘 하고 있고. 알아듣냐? 어이? 팔자가 좋으시댕. 오케이, 남은 드립. 하이. 아, 하이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하노야마 공원의 케이블카 왕복 티켓입니다. 여기 보면은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고, 여기서는 잠깐 대기석인 것 같거든요. 테이크 프리라고 해서 또 지역 행사랑 이런 또 팜플렛들 엄청 많이 홍보하네요. 기차 1분인데 2시 20분에 올라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티켓팅부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데까지 영상이 슬로우 모드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였거든요. 제가 좀 재생 속도로 빠르게 하고 따로 녹음하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가 이 히노야마 로프웨이를 탔을 때 특별한 걸 생각 안 하고 이제 일본의 케이블카는 좀 어떤지 또 뷰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 벽에 적혀져 있는 축하하는 어떤 스티커 같은 문구에서 65주년이라는 문구를 봤어요. 아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958년도에 개업을 했더라고요. 처음에 올라올 때 약간은 깨끗하지만 오래돼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엄청 오래된 케이블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케이블카 하나가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일단은 제가 혼자 탔어요. 그래서 좀 쾌적하게 타고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케이블카 내부 직원분하고 또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또 한국을 5번이나 방문을 했고 부산에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시모노세키에는 5년 만에 처음 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부끄럽지만 규모가 조금은 작은 유튜버라고 하니까 되게 좀 신기하면서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올라가면서 보이는 이 시모노세키와 칸몬대교의 뷰는 꼭 보셔야 되는 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시모노세키에는 높은 곳에 그 타워들이 많은데요. 뭐 치코 타워나 가이쿄 유메 타워 같은 랜드마크성 타워에서도 뭐 멋진 뷰를 볼 수 있지만 또 자연 바람을 맞으면서 올라가는 재미를 느끼면서 히노야마 공원의 전망대에서 보는 그 뷰도 상당히 좋았고 또 이런 독특한 로프웨이를 타고 왕복해보면서 하는 경험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치코랜드 쪽, 여기는 유메타워 쪽, 그리고 이쪽은 바라토 시장 쪽이네요. 시모노세키의 모든 어떤 관광 포인트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행 로프웨이. 와, 이 65년 된 케이블카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건물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. 히노야마 공원의 전망대 코스입니다. 사실 여기를 다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 꼬행이 새끼들 이사 뭐하노? 여기 있네. 와, 이 세월의 흔적이라서 나무에 이렇게 펴가지고 습해가지고 나무에 폈네요. 여러분들도 이 히노야마 공원에 오셔가지고 여유있게 히노야마 공원도 산책하시면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여기는 일본 애기들 그림 그려본 거 너무 귀엽다. 이렇게 전락선 같은 거라든지 배 같은 것들도 전시해놨어요. 와, 여기 딱 파노라마로 보이네요. 로프웨이의 어떤 대기실 같은 곳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파노라마로 엄청 예쁘게 보입니다.
그리고 저는 로프웨이를 한 번 더 타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서 승객분이 오시면은 저와 같이 탑승해가지고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. 아까 올라왔던 대로 그대로 타고 내려갑니다. 너무 멋있다. 진짜 아기자기하네. 오래돼 보이고 아기자기한 게 내려갈 때 엄청 빠른 것 같아요. 내려갈 때는 올라오는 케이블카를 또 볼 수가 있네요. 교차. 확실히 로프가 낡긴 낡았다. 도착했습니다. 네, 아리가토 고자마스. 전망대를 못 보고 온 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렇게 로프웨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개인적으로 로프웨이는 무조건 추천합니다. 물론 뭐 타워에 올라가서 보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케이블카 같은 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서울에 남산 케이블카도 있고 그런 것처럼 신봉숙회 오셨을 때 사실 로프웨이만 타고 올라가실 거라고 하면은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금방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가라토 시장에서도 좀 걷긴 걸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히노야마 공원이 있고 한번 오셔서 경치 구경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. 고양이가 침 흘리면서 자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람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대단한 고양이. 침 흘리면서 자는 고양이였어요. 지금 이제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칸몬의 해저 터널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오, 대포 쏘고 있어. 오, 대포를 쏴가지고 급하게 카메라 켰어. 뭐지? 이 모수소가와 공원에 복원된 조슈퍼라고 합니다. 관문 터널 들어갑니다. 여기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 타고 일단 여기는 자전거나 이런 거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거는 돈이 들어가고 지하로 가면 되겠죠. 해저 터널에 대한 안내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지금 저 끝까지 길이 있는데 자전거나 바이크 타고 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. 아, 길이가 780m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. 10분이면 금방 간다고 합니다. 아, 생각보다 금방 가네. 멀리서 봤을 땐 되게 길어 보였는데 약간 내리막길이다. 현장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내려가는 느낌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. 처음에 내리막길로 쭉 내려갔다 조금씩 내려갔다가 딱 한가운데 지점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이런 코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걸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출구가 보이네요.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놀랬습니다. 다시 걸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모치코에서 가라토 쪽으로 배 타고 넘어올까 하거든요. 됐다. 780m 맞네. 금방 다 왔네요. 진짜 딱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걷다 보니까 딱히 먼 느낌은 아니고 문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반띵? 반이 반대편이죠. 여기가 모치코에 대한 설명들이 좀 쭉 나와있어요. 반대편 모지코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. 간문 해협을 지나 모지코랜드로 걸어서 이동합니다.